네,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인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발효가 됐고요. 내일 오전에는 충청도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호남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까지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곳곳으로는 오존 농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무려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2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26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